안녕하세요. 까칠한 달태 씨의 친절한 우쿨렐레 강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른손 엄지를 사용한 스트로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엄지를 사용한 다운 스트로크 먼저 할게요. 자, 항상 스트로크 연습을 할 때는 줄 위에 왼손을 가볍게 올리셔서 뮤트 처리하도록 합니다. 왜? 식구들이 싫어해요. 시끄러워서. 자, 가볍게 주먹을 쥔 모양을 하시고 네, 죄송합니다. 엄지손가락을 쭉 펴세요. 그래서 손목을 회전하면서 줄을 쳐줄 겁니다. 이렇게. 자, 손목이 돌죠? 자, 내려갈 때는 치고 올라올 때는 치지 않을 거예요. 내려갈 때는 치고 올라올 때는 치지 않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네 번씩 해서 네 세트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. 함께 합니다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셋, 둘, 셋, 넷. 넷. 둘, 셋, 넷. 어디가 닿으면서 내려가죠? 자, 줄에서 이 내가 손을 폈을 때 오른손의 이 엄지의 손바닥에서 이 오른쪽 부위가 닿으면서 내려가죠? 손톱보다는 살이 더 많이 닿으면서 내려가요. 자, 부위를 확인하시고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자, 스트로크를 할 때는 항상 이 손이 내려갔으면 올라오는 동작이 있어야 돼요. 아무리 계속해서 내가 내려갈 때만 친다고 하더라도 계속 손 모양이 내려가는 행동만 할 수는 없어요.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야죠, 바닥까지. 그래서 언제 치느냐에 상관없이 손 동작은 항상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. 이것을 기초부터 잘 해주셔야 나중에 굉장히 박자가 여러 개로 마구 쪼개져 있는 경우에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기초부터 처음처럼 내려가는 동작, 올라가는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. 자,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. 조금 빨리 합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셋, 둘, 셋, 넷. 넷. 까먹었어요. 셋, 넷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. 조금 더 빨리 하면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, 넷, 둘, 셋, 넷. 자, 이렇게 해서 엄지로 다운 스트로크를 해봤습니다. 자, 하나만 더 할 거예요. 업다운 스트로크. 역시 엄지손가락을 사용한 업다운 스트로크입니다. 업다운, 업 먼저 하고 다운 하나 그랬으면 좋겠는데, 예. 방향은 순서는 다운, 업, 다운, 네, 다운업 스트로크라고 하면 좋을 텐데 말이 업다운 스트로크가 더 익숙하죠. 자, 이거는 동작 그대로 해서 내려갈 때도 치고 올라올 때도 쳐주는 거예요. 똑같은 아까 시간 속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네 번을 쳤다면 올라올 때도 쳐주게 되면 몇 번 칠 수 있을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몇 번? 자, 이건 산수죠. 8번입니다. 자, 이제는 내려갈 때도 치고 올라올 때도 치는 걸로 함께 연습합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셋, 둘, 셋, 넷. 넷, 둘, 셋, 넷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.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셋, 둘, 셋, 넷. 구호에 맞춰서 하기가 지겨우세요? 예, 웬만한 노래 다 틀어놓고서 하시면 됩니다.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바람이 불어오는 곰.
심심하시면 어떤 노래든지 하시면서 엄지, 오른손, 오른손 엄지, 다운 스트로크, 그 다음에 다운 업, 업 다운 스트로크 전부 연습하시도록 합니다. 자, 즐거운 연습 되시길 바랄게요. 그럼 안녕!